태엽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물고기. 넉넉한 사이즈의 옷을 챙겨 입고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밥상. 팍팍 먹어. 그런데 서연 씨는 아들의 밥 먹는 모습을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같이 앉으시고 따로 주세요. 애 먹는 거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좀 먹는 그릇이 좀 따로 있어요. 식사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그녀. 자기만의 밥그릇도 따로 있답니다. 이 양푼 냄비가 바로 그녀의 밥그릇이었군요. 아들이 남긴 밥과 반찬을 양푼에 담고 거기에 밥을 더 넣습니다. 참기름도 좀 많이. 참기름까지 듬뿍 추가. 야무지게 비빕니다. 양푼에다가 먹고 좀 허겁지겁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폭식을 할 때. 매일같이 이어진다는 그녀의 폭식. 폭식으로 인해 몸무게가 폭증한 것인데요. 왜 이런 나쁜 습관이 생긴 걸까요? 우울증요. 아기 가지면서 아기 낳고 네. 어머님이 이제 집에 자주 오시면서 네,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애 보러 맨날 오시면서 못 나가 신랑은 못 나가게 하고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식사가 끝나고 외출 준비를 위해 거울 앞에 다시 서보는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뱃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들의 성화와 함께 운동장을 찾은 서연 씨. 쌩쌩한 아들의 체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연 씨는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공원에서 만난 아들의 친구가 무척 반갑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아니야, 넘어지지 말고. 함께 놀아주는 다른 부모들과 달리 서연 씨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볼 뿐인데요. 아니, 사진만 찍지 말고 같이 놀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놀고 싶은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못 놀아주는 게 조금 미안한 것 같아요. 아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그저 속상할 뿐입니다.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서연 씨가 꼭 챙겨서 하는 일이 있다는데. 지금 찜질하려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온열팩을 만들어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조금 걸었을 뿐인데 통증이 밀려옵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리가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이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넘어져요? 네, 발목이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발목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신체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칠순 좀 지나신 어머님이 저를 이제 뭐 계단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내려가시니까 30대 찾아온 급성 노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돌이키는 게 제일 힘들죠. 돌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죠. 후회가 되죠. 후회가 많이 되죠. 과거를 생각하면 관리 좀 할 걸. 관리 좀 잘 하고 살 걸. 왜 그때 왜 안 했을까? 사진으로만 남은 지난 청춘이 유난히도 아쉽습니다.